んに今日は多義語の勉強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多義語は、えー、同じ動詞なんですけれども文脈によってどんな単語とセットで使われるかによって意味が変わる、えー、そういう言葉であります。ではその、えー、動詞とその例文を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ぜひ覚えてみてください。リダを使った例文 수단도 호호호 에라비마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소노코와 히토미시리시마생. 그 아이는 낯을 안 가려요. 그 아이는 낯을 안 가려요. 구치오 카크사즈니. 와라떼 그다사이. 입을 가리지 말고 웃어주세요. 구하다を使った例문. 하다 を探 저녁에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저녁을 구합니다. 고をおかけいたしますがご이해をお願います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この 와인 どこで手に入れた이 와인 어디서 구했어? 깨다오 갔다 레이です.을부리약속 약속을 깼어요. 손 하나 씌우기 때 팥도 메가삼의 맛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 잠이 확 깼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잠이 확 깼어요. 나다 옷즈카다 레이븐데스. 버스に乗때すぐ, 놀이모노용이가 웃기ました. 버스를 타자마자 멀미가 났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멀미가 났어요. 돌아가 알아와레테 호사기니 나리마시타 호랑이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어요. 고노 시고또커소 욕가 구데마시다이 이리야말로 욕심이 났어요. 이 이리야말로 욕심이 났어요. 난리다. 옷카다레이븐데스감미히 코키오 도바시나가라 아소비마시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놀았어요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놀았어요 가훈가던데 매노병기요 와즈라우시도가 오이데스 꽃가루가 날려서 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꽃가루가 날려서 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시고토쭈 파일을오캐시떼시마이마시다 え皆さん本日の勉強はいかがでしたか多義語の勉強な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同じ動詞だとしてもどんな単語とセットでくるかその文脈によって 意味合いが全く違う意味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よね日本語にもそういうのはよくあると思いますそのようにこれから皆さんは単語だけ覚える投資だけ覚えるという段階からその次は、えー、セットでセットで覚える、えー、そういう段階の方にぜひ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ぜひ多義語今回の、えー、いくつ 皆さんに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ぜひ覚えてみてください。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アンニャー